자, 그러면 이제 백종원으로 변신해야겠죠, 여러분들. 한양 조팔식. 잠깐만요. 아, 이거 말투부터 좀 바꿀게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조팔신님 어서 오세요. 헤이위. 뭐 하는 거요? 하이, 풍선 안 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남조선 동무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솔루션 대기자고요. 아, 말투부터. 지가요. 자, 말투부터 바꿔야 돼요. 우이. 말투부터.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어야 돼. 게이.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첫 번째. 베베님부터 가볼게요. 베베님부터 가볼게요. 배사장님, 우리 배사장님. 자, 우리 일단 저기 배사장님 지금 보고 계시나, 지금? 보고 계신지 뭐, 아, 지금 생방 보고 계시는구나. 아. 그 궁금한 게, 배사장님 그 닉네임 뜻이 뭐예요? 베벤? 이게 사장님 가게가 간판이 되게 중요해요. 간판이 되게 중요한데 사장님 그 딱 그 뭐랄까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좀 프로게이머 같기도 하고 이 집이 한식집인지 이 집이 중식집인지 이 집이 일식집인지를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길 나가다가 간판 이름이 왕후 이? 뭐 예를 들어서 현경 뭐 같아요? 중국집 같죠? 와 저기 중국집이구나. 그 다음에 뭐 간판 이름이 라꼬라 버스테 응? 헤바르투 이건 뭐 같아요? 양식집 같고 이. 그 다음에 가다가 뭐 조또마떼 그러면 일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베님은 딱 닉네임만 봤을 때 이 집이 역캠인지 은빈지 베토벤 할 때 베토벤인지 아니면 강아지 베토벤 할 때 베토벤이어서 펫빵 BJ인지 아니면 벤다가 롤 BJ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다면 이 약간 그 궁금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베벤 이 베벤 뜻을 모르겠나 검색해 보면 나오네요. 볼게요. 자 검색하니까 나오네. 베벤 이제 나이가 1999년생. 이야 99에요 사장님. 였다 젊으시다. 젊으시네. 21살 99시. 야 그리고 방송 시간이 463시간을 넘기셨고. 누적 시청자 14,000명. 방송국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으따, 나이 좋으시다. 여기, 뭐야, 이게. 씨름 구경 및. 우선 여기까지 우선 볼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우선 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강아지가 있고. 아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방송 쉬려고 해요. 게일은 저를 탓하세요. 사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깨요. 야, 이 진짜 BJ 것들은 진짜. 야! 니네들이 스케줄 컨디션 관리 못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감성팔이를 하냐? 뭐 시청자가 못 재워줬냐? 안 재웠냐? 이것들은 가만 보면 지금 잠 못 잔 거를 시청자 탓을 해, 이것들이 가만 보면은. 니네가 관리 못해갖고 못 잔 거를 왜 그런 거? 사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깨요. 잘 때 유튜브 끄랬지.
이거 잘 때 딱 그런 스타일 아니요? 손흥민 축구 골 넣으면 손흥민 골 장면 보고, 김진자 보고, 불량 보고, 영알람 보고, 축구 대상 곽지옥 보고, 이스타 보고, 뭐 그런 스타일 아니요? 그래서 오늘 쉬고 내일부터 낮방을 하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부터 챙겨서 방송 켜려고요. 하루만 더 쉬고 오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언제 키는데? 아니 일어나자마자부터 챙겨서 킨다고 하는데 언제 킨다라고 안 써줬잖아요. 사장님 이거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언제 일어나는지 손님이 어떻게 기다려요? 에? 이건 뭐 손님이 뭐 집 지킨 개예요? 정확하게 날짜를 써주셔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 내려와봐요. 어? 큰일나요. 오케이 오케이. 우선 뭐 이건 여기까지고 우선 계속 또 볼게요. 댓글 댓글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달아요. 아 천사 같은 분들이 많네. 아프면 쉬면서 건강 챙기세요. 건강 챙기시고 내일 봐요. 댓글이 다 있네. 설마 사장님이 댓글? 이런 거 아주 칭찬해요. 요즘에 자꾸 자다 깨는지 모르겠네. 깨면 피곤하기도 하고 눈이 안 감기고 9시에 잤는데 11시에 깨고 다시 잤는데 또 깸. 이런 건 괜찮아요. 일일이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객 그 고객 대응이에요. 이게 사장님의 자세가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보통 BJ들은 저 대충 그 공지 올린 다음에 댓글창도 닫아버려요. 입막 시켜버리고 댓글 달아도 그냥 안 읽어버려요. 찌가 그래요. 이런 거는 저 높게 삽니다. 시청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건 뭐예요? 잠깐만. 윤이겸 씨가 언제라도 좋으니 방송하면서 꼭 건강 챙겨라 그랬더니 이겸이 내일은 올 수 있겠네. 이건 협박이에요. 부담이에요. 내일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올 수 있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뭐 저기 뭐 말죽거리 잔혹사 그 떡볶이 아줌마가 현수 내일은 올 수 있겠네. 이게 부담돼요. 이거 올라가다가도 안 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BJ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혼낼 거예요. BJ 비하하지 마세요. 자 열혈팬 열혈팬 뭐 좋고 근데 사장님은 나 희한하다. 방송을 보자. 방송을 463시간 하셨네. 463시간 하시고 누적범 방송을 꽤 오래 하셨는데 아직 배비도 못 받으셨고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방송을 좀 볼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신입 BJ 우리 베베님의 방송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런 이씨 내가 신입 BJ들은 메이저 치킨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BBQ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치킨을 시켜 먹어? 내가 학고 BJ들은 호시기 두 마리 치킨 시켜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이씨 또 메이저 안 돼요 사장님. 아 이 큰일 났네 이거. 먹방 좀 볼게요. 겁나 맛있다. 나 피부 좋으시다 사장님. 먹방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 있네? 강아지 낑낑대네? 사장님 먹방할 때 개 치우세요. 이거 큰일나요. 이게 프로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기랑은 따로 방송 꺼주고 산책해주고 놀아주시고 먹방할 때 밑에 두지 마세요. 저거 지금은 덜 유명해서 그렇지 나중에요 그 프로 그 저 방구석 강영국 씨들이 난리네요 저거는. 어머
어떻게 댕댕이가 밑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주인이란 사람은 자기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저런 사람은 강아지 키울 자격 없어. 이거 올라와요, 나중에. 큰일 나요. 아, 진짜로 큰일 나요, 진짜. 나중을 위해서라도. 예. 밥 먹고 이럴 때는 애기 치워두세요. 치워둔다기 표현하기보다 좀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이거 불편하신 분들이 달라들면은. 그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예요. 알아서 잘 키우시고. 콜라 치워. 너잘 드신다. 와, 대박이야. 미쳤다. 어떻게 이런 치킨을 내가 지금까지 못 먹었지? 어이, 알겠어. 어떤 사장님, 뭐요? 나쁘지 않으신데? 봐봐요, 봐봐요, 걔 올라오잖아요. 스멀스멀 올라오면 이거 불편해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불편해요, 이거. 이거 오늘 먹을 거는 여기다 꺼내 놓자. 큰일 나요, 이거. 이거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먹으면서 나중에 어떡해? 진짜. 봐요, 이 아니, 눈빛. 이거 그거는 봐요, 이거 난리 나요, 이거. 아니니까. 응? 박직감을 걷어내고 싶었다. 잘 드시네. 이거 말고 다른 방송 뭐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와, 또 치밥까지? 손맛 못 느끼겠다? 사장님 그 사운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 또 완전 잘하시는데 방송? 야방도 하시고 음방도 하시고 먹방 방송 많이 하시는구나. 아또 사장님은 근데 꽤 오래 하셨네 방송을. 이거는 저기 뭐야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해드려야 될까? 또 홍보를 솔루션보다는 방송 베테랑이시네. 뭐 야방도 많이 하시고. 이게 뭐예요? 신입 역캠 학고 김베베네 다른 분들 탐방 다녀보기. 어, 또 적극적이네 이런 것도. 아니 사장님 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장님 저는요 우선 오늘 처음 봤으니까 솔루션은 여기까지만 하고 솔루션이라기보다 우선 강아지 먹방할 때첫 번째 뭐다? 강아지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위험해져요. 예. 그러니까 강아지를 조금 해서 따로 하시고,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지키시고, 추후에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저 먹방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봤습니다. 베베님. 베베님한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좋아요. 박수 한번. 생방 중이라고요? 한번 볼게요. 그럼 생방 중이시면.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홍보 한번 쫙 보자. 잘하고 계시오. 아,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생방 중이라고요? 한번 아, 볼게요, 그럼 생방 감사합니다. 중. 좋으시네. 아유, 좋으시네. 베베님. 먹방할 때 사운드만 좀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베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첫 번째였고요. 자,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다음 분도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상님이신데요. 주은상님, 주은상님도 한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추천하게 한 번씩 또 부탁드리고. 저 이렇게 또 홍보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솔루션 한다고 해서 막 욕하고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주은상님, 자, 검색을 했더니. 자, 주은상. 에잉? 두 명이네? 쌍둥이네, 쌍둥이. 에? 쌍둥이시구나. 유저 클릭. 쌍둥이 BJ이셔. 웃다, 신선하다, 이거. 야, 이거 아프리카에 없던 메뉴인데? 이 쌍둥이 메뉴는 사실 근데 좀 위험하긴 해요. 쌍둥이 메뉴가 뭐가 있냐면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선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별풍선을 이렇게 손님들이 쏠 때도 A 메뉴를 좋아서 오시는 분들, B 메뉴를 좋아서 오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식당이 매출이 올라갔을 때 아니 어떤 사람들은 A 보러 오고 어떤 사람들은 B 보러 올 텐데 그게 나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인기가 바뀌어요. A가 올라가도 B가 올라가도 그럼 뭐가 생겨? 내부 분열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B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더 인기도 많고 나 때문에 풍선 많이 떠진 것 같은데 이 A라는 자식 때문에 내가 풍선을 왜반 나눠줘야 되지? 이 쌍둥이 간에도 이게 분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얘가 뭐냐 가을겨울이라고. 얘네들은 쌍둥이는 아닌데 가을겨울인데 지금 그 계절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나중에 이게 찢어져요. 예, 그런 게 때문에 각자 이제 노선 정리를 확실히 하거나 혹시라도 이제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근데 그 계절들은 잘 됐잖아요. 그 계절들은 잘 됐어. 여기 보니까 중운상이니까 보니까 이 쌍둥이인데 그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방송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방송하시는지.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진짜 신기하다. 잘생겼던지. 이거는 뭐. 구독이니 감사합니다. 아, 상은이랑 주은이랑. 맞아. 주은이 머리카락 먹고 김 먹었는데. 와이라 그만. 맛있어 죽겠네. 너도. 야, 이쁜 거 되고 싶냐? 맞죠. 좋아요. 이거 내 그거 그 카톡. 뭔가 좀 좋다. 좀 신선하긴 한데. 좀 더 볼게요. 서브웨이 먹방. 콩나물 발아야 돼. 장사 좀 혀. 콩나물 1분도 안 왔지 저거. 그래, 내가 얼마나 소자스님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 마이크 세팅 이거 고치셔야 돼요. 마이크가 어디서 울려요. 예, 지금 무슨 저기 석굴암 안에서 지금 방송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21세기에는 이 BJ 여성 BJ분들 절대 이거 세팅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같은 노래 실력으로도 저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랑 그 나가수랑 같아요. 그리고 조명 세팅이 좀 무서워요. 장화홍련전 같아요. 아시죠? 공포 영화 자매들 나오는 거. 지금 이게 우리가 방송이라고 해서 보는 거지 음소거 해놓고 무서운 뿌금 하나 틀어놔봐요. 심각한 뿌금 하나 틀어놔봐요. 요대로만 봐봐요. 섬뜩해요. 이 조명 봐봐요. 이게 무서운 거야. 여기다 좀만 더 넣어볼까요? 재생 속도 한번 느리게 해봐요. 우리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그 자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작진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자매에게 일어난 스토리. 그것 좀 알려주삼. 뭔 느낌인지 아시죠? 본인들이 느꼈죠. 예. 그러니까 이거 조명 세팅을 이거를 필히 하셔야 되는데 신입 BJ는 어려워. 신입 BJ는 어려워. 저도 어려웠고 알지만 너무 이쁘니까 그거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은 준. 뭔가 근데 이 신선하네요. 예. 둘이 너무 예뻐요. 둘 다. 너무 예뻐요. 누가 언니야? 너무 이쁘고 귀엽게 생기셨네.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데. 자, 보자. 최근 방송 한번 볼까? 13일 차. 야, 이제 13일 차셔? 지금은 좋아졌어? 보자, 한번. 야, 그렇지! 마이크도 바꿨구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마이크도 바꿨구나. 니한테 하는 거 같은데 냄새 좀. 좋다. 콤님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내가 좀 못생겼지? 내가 싹 웃어 웃게. 도끼예요. 우리 뭐더라? 그거 가장 뭐더라? 잘 빠진다. 이거 그런 거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옆에 리액션 있는데 리액션을 뭐 하나 만들어 주면 되냐면 내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주은이 닥쳐게. 상은이 닥쳐기 하나 만들어요. 지금 오디오가 많은 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유재석, 박명수, 신동엽, 뭐 이경규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금 나는 A메뉴만 듣고 싶은데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닥칠게 쏴. 상은이 닥쳐게 120개, 주은이 닥쳐게 이래가지고 난 주은이가 닥쳤으면 좋겠어. 이것도 재미예요. 그럼 풍도 터지고 얘는 쉬어서 좋고 이걸로 싸울 수도 있어요. 오빠 나 너무 쉬고 싶다. 오늘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저 닥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당장 만들어요. 메뉴로 주은이 닥쳐게랑 상은이 닥쳐게. 그리고 둘 다 닥쳐게.
이런 거 괜찮아요. 어, 쌍닥쳐게 이런 거 하면은 이 그것만으로도 이 아프리카 TV가 뭐예요? 소통이에요. 별풍선 하나 가지고도 한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아프리카 TV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둘 다 닥치면 누가 해? 그러니까 쌍닥쳐게는 한 8,888개로 가야지 방송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 뭔지 알죠? 그렇게 가야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 괜찮죠. 어, 그런 거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그런 거 하나 넣어주면 좋고. 맞아. 이거 하. 어, 매핑님 고마워요. 쿠니 형 닥쳐게. 아, 난 12,000개. 이렇게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우선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크게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 우선 생방송 응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지금 방송 중이시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더 이뻐졌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갈수록 이뻐지네. 이 발정형이네 우리 사장님들. 쌍둥이 사장님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오, 의자도 업그레이드 되고. 아니, 네 친구들은 시작한 지 지금 36일째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야, 저는 10년인데, 이 정도거든요? 오, 조명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노력하는 게 보이네. 어,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우리 저기, 어, 우리 주은사장님 내가 잘 보고 있고, 아, 다음에 솔루션 올 때는 별풍 리액션, 어, 개수 같은 거, 어떻게 좀 발전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아 예쁘네. 어 그래요 그래요 지켜볼게요. 부산 신임 역캠. 어 아유 저 친구들은 괜찮네. 어 괜찮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네. 어 세 번째는 림뚜님. 지금 생방 중이시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신임 역캠. 아따 림 사장님 방송 시간 1,284시간이구만. 오, 1,208 이분 베비 아니셔 이분? 베비신 것 같은데? 우따 깸비인데 이쁘다. 어 이거 있네. 나의 방송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들어와 보면 압니다. 뭐 경상도요? 나는 어떤 캐릭터? 변치 않는 땅 속에 박힌 고구마. 현재 사용 중인 닉네임의 유래는 림투. 림뚜. 방송 중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다 같이 웃을 때, 나의 대표 리액션은, 근득 감사는 감사합니다. 어, 나에게 별풍선이란 여러분들의 사랑, 방송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 나의 팬을 자랑해보자면, 친구같이 편하게 시청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지. 그래요. 우선 방송국 볼게요.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땐, 야, 너 이쁘시다. 어, 볼게요. 아, 배그 역캠이시구나. 내 배그는 내가 뭐 해줄 말이 없긴 한데. 시참, 뭐 이런 거고. 노래하신 게 있는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님촌. 노래를 잘하셔? 오, 또 이쁘시다, 사장님! 정면으로 불러보시지. 잠깐만. 사장님 노래하실 때 정면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잠깐만 근데 뭐야 이거. 별풍선이 하루에 만 이런 이씨. 사장님 자꾸 골목 역캠들 지금 우리 서민들 자꾸 솔루션 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메이저 기업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지금 이거는 골목 할매 떡볶이 홍보하는데 지금 조스 떡볶이가 홍보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나보다 많이 받아요 지금. 생일이라 그런 거예요? 인정. 생일이었어요? 어. 노래 좀만 들어볼게요. 미칠 듯 아파도 듣고 있나요? 진심을 오 잘하신다. 매일 그리움 속에
근데 역행분들은 참 방송할 때 보면 밑에 인형들 많아. 다들 뭐 소이짱이랑 무슨 뭐 제휴를 맺었나? 그대를 불러보지 마. 오, 잠깐만. 노래도 잘하시고. 구미배요? 다양한 매력이 있으시네. 옛날 집인가 여기는? 귀여우시네. 귀요미송도 있고 아니 뭐 다양하시네. 메뉴가 많네. 어. 귀여우시네. 보통 이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거 별론데. 어, 잘하시네. 먹방 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아, 눈을 끄고 제 육국에 갑니다. 육국에? 육구리에 갈게요. 육구 리액션 그래. 으. 아. 야스. 오지게 맛있네 떡볶이. 아이 참 홍성 잘하시네. 어유. 아유 좋아요. 아따 사장님 잘하시는데 방송. 아이 뭐 내가 뭘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어. 이거 그냥 홍보해 드리면 되겠네. 어따 잘하시네 이거. 어이구 메뉴 좋네. 다양하게 하네. 어. 배그 위주로 하시고 내 배그는 뭐 솔루션 할 게 없으니까 그래요. 어. 배그는 근데 뭐 내가 솔루션을 해서 뭐하냐. 내가 배그 할 줄도 모르는데 최근 방송만 한번 보자. 어, 요거 하나만 보고. 어. 근데 역해 맞춰도 되겠어. 얼굴 이쁘셔가지고. 어이구요. 아 오 M4. 언제 죽어? 와 뭔데? 아이 진짜 배그 당장 그만둬요 진짜. 나 진짜 배그 미제라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네 진짜. 이 뭐예요 이게 개 존버 타다가 이거 어이없게 조라를 사고 당장 그만둬요. 이게 진짜 이걸 사장님 이거는 배급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장님 지금. 님도 저거 뭐요? 아니 관총액이고 아니 아 싫어요 하지 마요. 이쁜 분들은 내가 봤을 땐 배급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재능 낭비예요 이거. 얼굴이 카구팔인데 왜? 얼굴이 애답인데 왜 딴 거를 해요? 어 배급 하지 마요 이거. 이거 해요. 방송해요. 방송. 핵이 아니고 이런 림뚜님 같은 분이 저기 역캠 안 하는 게 우리 시청자한테 핵이에요. 아 이거 방송하세요. 이소룡 옷 입고 방송하시고. 자, 어이구 근데 오늘은 다들 어떻게 진짜 괜찮은 분들밖에 없네. 이거 뭐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뭐 다들 뭐 어. 야, 나 피부도 좋으시다. 예. 좋다. 어. 어이구. 림뚜님은 저기 역행 하셔야겠어요. 림뚜님. 그거 하세요. 그, 기왕 저 하실 거면, 새벽에 하세요. 배그는. 새벽에 하시고, 보라 두 시간만 하고 합시다. 어. 그러니까 이거 잘 하시네. 노래한 거 어딨어. 방송 공지사항 이런 것도 보고 인성체크 한번 들어갑니다. 공지를 보면 사람 인성이 나오죠. 어 이거 뭐야. 어이구 뭐 이것도 괜찮네. 이거 꽤 좋네. 1부 오전 11시부터 방종원 상황 봐서 딱 좋네. 2부는 오후 9시부터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메뉴가 확실하잖아요. 식당인데 예를 들어서 오픈이 몇 시인지 어 오후 장사는 몇 시 하는지 브레이킹 타임은 몇 시인지 이렇게 딱 써줘야지. 어
아까 저기 누구처럼 저 오전에 킬 수 있으면 킬게요. 이거보다는 이런 거 좋네. 이거 칭찬합니다. 림뚜님, 좋은 비즈 알았습니다. 림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림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았습니다. 잘 봤어요. 림뚜님 이건 뭐 따로 솔루션 할 게 없고. 예. 잘하세요. 또 알아서 잘하고 계시네. 아, 생방 중이시라고? 다들 이게 생방 중이시구나. 얼굴 한번 보자 그래. 인사 한번 드리고. 아따! 사장님! 아, 린 사장님 이 얼굴로 이거 이야, 이거 생방이 더 이쁘시네. 오, 한번 일어나봐요. 사장님 한번 일어나봐요. 뒤로 내 방송 보고 있죠. 한번 일어나봐요. 우리 님 사장님 이거 아니 이렇게 훌륭하시게 또. 예, 한번만 일어나봐요. 뒤로 한번 보게. 별풍 리액션 하지 말고 일어나봐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봐봐요. 오따, 좋으시다. 아이고, 좋으시다. 아이, 역해매요. 배그하지 말고. 이렇게 이쁜 분인데. 얼굴은 약간 쯔양님도 닮은 느낌도 있네. 좋네. 그래요. 잘 봤습니다. 고마워요. 그니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손님들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채영 진리님이시죠? 자, 다음 채영 진리님, 우리 채 사장님이신데, 보자. 예? 이 뭐예요? 전 양궁 선수고 전 보안요원? 아처 출신이에요? 아처 출신에다가 시큐리티 출신이네 또. 있다, 이거 신선하다. 163회, 아이고, 1998년생? 올해 22살? 합동방송 섭이? 이라 이씨, 내가 이씨 이러지 말라 이 진짜 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아, 내가 왜 안 될까 생각해봐요. 이 대표 리액션 위글위글 댄스, 에? 베이글녀, 꿀벅지녀.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방송 목록부터 좀 볼게요. 이야, 따 사장님 술집이구나 메뉴가. 웃다 사장님. 이거 술집이구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릴까요? 왜 갑자기 19금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알아요? 19금 많아졌죠?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초반에는 분명히 19금 없을 거예요. 볼게요. 아따 사장님 초반부터, 아따 첫 장사부터 술 드셨구나. 신입 역캠 2일차 오늘부터 미션해요. 아따 우리 사장님 한 길로만 걸었네. 웃다. 2일부터 그냥 술 자셨구나. 아,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한 길로만 가는 거. 장인정신. 장인정신.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첫 방송 처음 그 초반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포 앤 애프터 볼게요. 여러분! 조보아씨, 나와요! 조보아씨, 나와봐요! 나와봐요. 방송 초창기. 자, 보자. 와, 이것만 보면 사장님 거의 뭐 타로집인데? 얼굴 이쁘시다.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럼 어때요, 오빠? 아, 세팅이 또 역시 초보 BJ. 그쵸, 초보 BJ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우리 토스님, 치즈님 다 반가워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방클리프 빼요, 초보 BJ분들. 신입 BJ분들. 명품 차고 있는 여자한테 별풍선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져! 하지만 1000개 터질게! 반클리프 차고 있으면은 500개로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죠. 아니 근데요 선생님, 박가린 언니도 차던데. 그건 박가린이 이거 이씨. OST 뭐 만지 알아? OST 가세요. OST
예? 중고등학생들 브랜드 모닝 글로리. 어. 별풍선 별풍 계산기 베개 안에 들어오면 방클리퍼 차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막말로 신입 BJ면은 이뻐 보이는 거 좋은데 간절함이 없어 보여요. 이쁘지. 생각해봐요. 골목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거의 주방장님이 이 짜장면 만들어요. 수타면 만드는데 여기에 크로마츠 여기에 어 오데마 피게 차고 있어봐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허탈함이냐면 형님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그래. 야 웨이터. 야 너 열심히 하더라. 야 만 원. 아 예. 근데 걔가 퇴근할 때 람보르니 타고 퇴근해봐. 팀 만 원 준 나는 마을버스 4-1번 기다리면서 추운 날에 아씨 잘 놀았다 이러는데 웨이터가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방클리프 떼요, 에? 어, 떼고. 어. 첫째 날이고. 자, 초반이고. 어, 조금씩 달라지나 봐요. 볼게요. 저 유튜브 이름 채영TV예요, 여러분. 오, 조금씩 발전하네. 님 추천 감사합니다. 방클리프 떼요. 한 20분 방송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밤샜어요. 밤낮 바꾸려고. 자, 이랬다가 최근 거를 볼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게요. 첫날 거였는데 이제 아니 근데 잠깐만. 어, 이거 왼쪽에 미션 봐라. 고정이 오지. 이따 2시에. 여유가 넘치는구만. 솔직히 얼마 남았는데 이거면 됐지. 야, 너네 클럽 안 가봤어? 아따 메뉴판 뭐냐 그냥 방클리프 떼요. 어 미션판 어 우타 아니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네 피부에 처음 닿는 원단 좀 밝은 거 없나. 밝은 거 어 저 이런 거 어 나는 뭐 없냐 111 이 노래 제목은 뭐 채영 진리님 거짓말 안 하고 얘기 들어봐요. 저 내려와봐요. 장담하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지금 12월이죠. 내년에 한 달에 별풍선 최소 50만 개 이상 받는 역행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저는 관상을 봐요. 지금 전 채영님한테 뭘 봤냐면 풍을 봤어요. 진짜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최소 한 달에 50만 개 이상. 진짜로. 저랑 우결이 아니고. 야, 이제 솔루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진짜... 무슨 풍을 받는다 했더니 동풍이 온다.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솔루션 하는데 지금.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봐요. 자세히 봐요.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원투데이 보는 거 아니죠? 이거 너의 가슴에 닿아도 되냐고 나? 야 이거 아, 사장님 진짜 재능 있으신데 이거. 테스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그냥 솔직하게 솔루션이니까 말할게요, 진리님. 너무 더러워요, 조잡해! 아까 풍도 좋고 미션도 좋은데 딱 들어가자마자 뭔 느낌 드는지 알아요? 아, 그냥 시부레 풍 받으려고 그냥. 너무 이건 대놓고예요, 사장님. 지금 메뉴 좋아요. 메뉴 좋은데 단일 메뉴로 좀 가야 돼요. 이거는 너무 지금 풍선 오빠 나 풍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사람이 숨이 막혀요. 예?
뭐냐면 사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쫙 줄여요. 1등 데이트 카페 뭐 이런 거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확실하게 더 단일 메뉴 하고 5개 정도로 줄이고 중요한 게 이거 마우스 그 환경 설정 눌러가지고 클릭 한 번에 없어지게 만들어요. 토크하거나 이럴 때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이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게 이거 계속 있어.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멀리 봐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오늘 하루 목표치가 만 개다 그럼 이렇게 사세요. 만 개도 정말 큰 돈이지만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사장님은 하루에 5만 개 10만 개씩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최훈 오빠 오빠 저는요 저는 그냥 예? 아 저는 사장님 사람 한 30명 보고 하루에 몇천 개로 끝낼래요 하면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되는데 저는 몇백 명 보고 한 달에 50만 개 이상 받는 그런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딱 보여드리면 이게 답은요 여러분들 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박서아 박가린 잘나가는 유튜버 애들 공통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가린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송 화면이에요. 가린이 화면 해필 또 술 처먹어버리네 이씨. 자 딴 걸로 볼게요. 박서아 걸로 볼게요. 박서아 걸로 볼게요. 자 방송하면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봐요 자 보여드릴게요. 봐요 나와봐. 근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세히 봐요. 뭐가 보여요 사장님?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자이크 안 보여요? 모자이크 안 보여요? 이거? 이거 뭔 것 같아요? 근데 딴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딴 영상 뭐 있어?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나온다 비제 박사님. 보여드릴게요. 넘겨버렸고 뭐가 보여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들. 이거 보이죠? 이거 왜 가렸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왜? 이거는 심리예요. 이건 심리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게 보이는 순간 뭐다? 돈으로 계산되고 얘가 뭔 말 하던 간에 저기에만 집중되고 얼마에만 사람이 그래요. 근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게 봐요. 이거를 없앨 순 없어요. 없앨 순 없는데 이거를 왔다 갔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순간 뭐지? 저 좋은 거 본 거 같은데 이거? 심지어 가려버려 자기 얼굴을. 근데 잠깐만 이건 좀 보고 갈게 사장님. 이 메뉴가 있었네. 웃다 사장님 비쌀게 있었네. 화질 좀 바꾸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예요? TV풀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채영진리님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나 이거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관상에서 50만 개 보이거든요? 피지컬도 좋으시고 눕빵도 해요? 술 먹고 눕빵? 여러분 오늘도 아이 조바씨 그만해요! 이 적당해야지 나 씨. 아유 눕빵도 해요? 볼게요. 어따 다양하게 하시네. 열심히나 하신다.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거 눕방 이거 괜찮겠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진짜 그냥 누워 계시네? 아 그냥 진짜 주무시는 거구나.
어, 그냥 잠방이시구나. 알겠어요. 아, 근데 나는 채용진리님 우선, 아, 술 먹방도 좀 보고 싶고 이러는데, 언제 한번 청담구로 와요? 예, 네, 아, 진짜로. 어. 교복 눅방 한번 봐달라고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봐요, 그걸? 못 찾아, 못 찾아. 에이, 여러분들 오늘은 그 아니지. 여러분 어. 오늘도 섹시하세요. 역사기 1단. 아니 근데 진짜 한번 보게. 왜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세요? 어. 왜 이렇게 술을 또 많이 드세요? 어. 두 번째 있다고? 어, 두 번째. 우선 저 한두 개만 더 보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인가요?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근데 관상이 딱 술 벌어 들어올 것 같은데 술 먹고 어디서 그냥 뻗질러 자고 막 그러죠. 술 없으면 못 살고 약간 술 먹으면 소리 지르고 물고 울고. 약간 스타일이 좀 그래 보이는데. 약간 관상이 뭔지 알죠? 이런 친구들이 꼭 방송 잘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연락 안 되고 오빠 저 그냥 안 할래요. 이 지랄 떨고 있는 관상인데 이거? 아닌가? 아니라고 하겠지 우선은 뭐. 또 양궁 출신이어가지고 그 집어는 못 보내고 술 먹으면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쏘는 거 아니요? 어, 우선 알겠어요. 예, 뭐 전체적으로 참 근데 훌륭하긴 하시다. 진짜 멘탈만 잡고 하시면은 어 멘탈만 잡고 하시면 저는 진짜 오, 잘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도 섹시한. 어 오늘은 섭이랑 합방도 했다고 하고. 알겠어요. 제가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교복 눕방까지만 보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볼게요. 이거 왜 보라고 한 거예요, 사장님? 봐봐, 모바일도 훌륭하잖아. 그냥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설정하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방송 화질이 뭔 화질 같은지 알아요? 그냥 K-POP 한류 좋아하는 저 연길 저 중국 동포가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지금 뭐 한국 인터넷 방송 맛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질이 뭔 느낌인지 알죠? 어. 뭔 느낌인지 알죠? 연길에 있는 동포가 한국 음악 좋습니다 하면서 한국 음악 그 따라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얼마나 이쁘신데, 아, 물론 뭐, 그쪽에도 이쁜 분들이 있겠지만, 어, 인터넷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요? 저 뭐 입고 있었어요? 와, 진짜 조명 그냥. 야,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저분 여기에다 모셔다가 우리 조명 때리고 우리 의상 입히지? 어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신, 지금 신청 끝났나요?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요. 진짜로 내가 장담한지 나중에 한번 여기 와갖고 이 조명 받고 한번 해볼래요? 아이고. 꾹꾹역,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아 잠깐만요. 아이고, 난 진짜 아깝다. 저 엔터예요? 엔터면 당장 나와요 그 엔터. 저게 엔터냐 저게? 혹시 엔터면 그 당장 나와요. 그 수수료 물어주고 아니 그 위약금 물어주고 이런 씨. 엔터면 그 더 나쁜 엔터예요 저게. 체리코 안녕하세요 최군님 솔루션 신청 가능한가요 체리이분요. 예 사장님 있어봐요. 예, 예. 진짜로 엔터예요 아니에요. 엔터라고 못하겠지. 엔터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엔터면 진짜 그 엔터 진짜 확 진짜 턱주가리를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엔터면은 진짜 이게 당장 나와요 위약금 물어주고.
체리 에이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어, 그거라고? 잠깐만. 체리코. 간발의사. 체리님이라고 아이린 닮음. 아, 무슨 있어봐요. 근데 님 쭉 채영진님까지 받고 다음은 콩짱이에요. 어. 하여튼 저 채영진리님 조명 바꾸시고 저 쪽지 주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솔루션 개인 솔루션 봐드릴게요. 우리 이게 아무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 체리코 아니 체리라고요. 아니 본인이 직접 오셔야 돼요. 예. 본인 아니면 안 됩니다. 예. 본인 아니면 삭제.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 특성상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콩짱님이신데 나 갑니다 이제. 자, 콩짱님. 자, VOD 봅니다. 뭘 솔루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 16개인데 지금 장난해요? 아니 지금 뭐 한 개 없는데 지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체육대 현장에서 킨 거, 간담회 도착한 거, 숙소 도착한 거, 집 도착한 거, 아니 시부에 어디 가는 건 많은데 하는 건 없네.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BJ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오늘 어떤 콘텐츠를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아 방송이나 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디 가는 건 많고 도착은 많은데 뭐 한 개 없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방송을 한번 볼게요. 지스타 참여 방송. 내가 하나 봅니다. 볼게요. 뭐가 있네. 야방 같은 게 있어. 보자. 있는 것 같은데, 밝히지를 않네? 완전 힘들어 지금. 발로 뛰시는구나. 야, 웃다 사장님. 근데 3시간 방송했네. 한 번 키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놀란 거는 그나마 놀란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 번 키면은 1시간, 3시간, 3시간, 30분, 3시간 56분. 이게 이름이 이래서 그러지. 한 번 영상 키면 이봉주네. 이봉주. 웃다. 한 번 키면 이거 노량진판 봐라. 이거 2시간 33분. 어? 야, 봉주 형이네, 봉주 형. 그냥 42.19km 달려버리네, 그냥. 예. 와, 따 사장님. 채팅 보죠? 채팅 없죠? 조용하죠? 전체적으로 근데 뭔가를 잡아주세요. 네, 갑니다. 현장 BJ이시구나. 갑니다. 가위바위보. 주먹하고 내려주시고요. 주먹하고 내려주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빼고 내려주세요. 가위 빼고 내려주세요. 내려. 갑니다. 가위바위보. 졌으면 내려. 너무 약간 부족해. 나 근데 뭔지 알아? 가위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가위를 이렇게. 근데 저는요 콩짱님한테 솔루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차게요. 너무 차가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데이터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뭐라 못 하겠어요.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방송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이건 팬가입 할게요.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괜히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셨을 텐데 이거는 제가 뭐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유아님 밖에 은유아님.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고. 다음은 은유아입니다. 은유아는 근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예, 볼게요. 은유아님 집 가는 길이라 뒤로 밀어달래요. 장난해요? 반발의 품
지금 뭐 내가 뭐 당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냥 해줘요? 아니 뭐 한 번만 밀어드릴게요. 사람이 세제로 치구님 저도 솔루션 부탁드려요. 아 지인은 안 해요. 그럼 뒤로 미룰게 보면 오연지로 넘어가요. 뒤로 미룰게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말해요. 큰일 날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연지예요. 오연지. 방송 중이시고 지금 부산 신입역캠 21살. 아 21살. 근데 말이죠 사장님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젊은 사장님들이 이거 골목역캠 하는 거를 좀 걱정이 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요즘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쟤는요 이게 BJ라는 게 참 열심히 하고 또 참 고마운 직업이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어? 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별풍선 100개 하면 또 만 원이 벌리고 어느 날 운 좋으면 1000개 받으면 1000개가 벌리고 10만 원이고 이러다 보면 아? 되게 쉽네. 저도 가능할까요? 다른 일을 좀 못 해. 기다려줘봐요. 다른 일을 못 해요. 뭐 일반 우리 알바나 이런 거. 저는 뭐 알바도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 알바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해버리면 제가 뭐가 이제 걱정되냐면 다른 일을 하다가 BJ 하신 분들은 BJ를 그만둬도 BJ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 초년생 20살 때부터 BJ를 시작해버리면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못하더라고요. 왜? BJ를 그래도 맛을 좀 봐가지고 하루에 이 방송하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급받으면서 하는 알바를 하는데 막 힘들고 하면 에이씨 불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한번 흔들어버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다가 나중에는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저의 이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정말 실제로, 말씀드리는 게 컷인가요? 아 자기야 아, 왜 컸어? 아 또 우리 또 제 인스타그램 유일한 팔로우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제로님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넣어드릴게요. 아 근데 저희 저랑 합방한 적이 있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 성함도 좀 이따 적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게 있어요. 예,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멀쩡한 곰티 진짜 도움되는 말이다. 사회초년생 꼭 새겨 들어야 한다. 그래요. 진짜라고요 여러분들. 예. 저는요 예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BJ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겼어요 제 통장에. 나 그때 무서웠어요. 개그맨 MBC 지상파 출연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통장에 100만원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왜? 100만원이 들어와도 출연료가 회당 30만원 40만원이니까 들어와도 카드값 나가고 뭐 신용카드 나가고 뭐 통신비 나가면은 근데 1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500이 넘어가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500을 저희 그때 가족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내가 이렇게 버릇 나빠질까봐. 근데 또 500이 벌리고 또 1000이 생겨요. 그때 또 내가 뭐 무섭더라고. 뭐가 무섭냐면 야 내가 이러다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시청자의 감사함과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 방송하는 모니터 앞에다가 몇 달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문구가 있어요. 별풍이 10개면 삼각김밥이 하나다. 내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BJ를 1, 2년 하다 보니까 10개, 100개가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적어가지고 수수료 떼면은 삼각김밥 700원이니까 이렇게 적었죠. 어우 지금은 너무 고마워하죠 별풍선. 안 쏴서 문제지 니네가. 지금 쏴봐. 이거 지금 쏴봐요. 내가 못 받아서 문제지. 아니 막 받으면 뭐 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안 터져서 문제지. 터지면 언제든지 대가리 숙여요. 아이고 다니니 이 별풍선 열게요. 저도 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니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멍순이님께서 멍순이 별풍선. 신청합니다. 아 신청풍이야?
가나다라랑 별풍의 노예 이응질. 잠깐만, 야 이게 밀린다, 밀려. 야 잠깐만요, 다 끝내고 해요. 야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졌다. 밀리고 할게, 밀리고. 밀리고. 자 우선. 기다릴게 자기야 하트. 아 이거 진짜로 기다려요. 알았어, 알았어요.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오케이 할게요. 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제 21살 뉴비죠. 이분이 누군지도 까먹었네 이제. 오현진님. 왔다. 꺼부기 까시구나. 반가워요 여러분들. 저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시다시피 팔이 길어갖고요. 쭉 안 펴져요. 이거 뭐예요? 미션 받았어요?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개 감사해요. 껌 안 뱉어? 사장님. 신입 BJ여가지고 손 들고 가는 거 좋아요. 별풍선에 미션 받아갖고 손 들고 가는 거 좋은데 껌 안 뱉어요? 껌 뱉어요. 껌은요. 국민영웅 박찬호 씨도 씹었을 때 욕먹었던 게 껌이에요. 이 대한민국 정서에 정말 이게 좋지 않은 게 껌이에요. 오케이. 근데 뭔가 느낌이 좋으시네. 전체적으로 VOD 목록 한번 볼게요. 방송 목록. 우짜 술도 드세요. 21살이. 이야.